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증시도 변동성 꽤 컸습니다. 이번 주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들어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특히나 그러한데 원달러 환율이 좀 다시 한번 하향 안정화됐기 때문인지 이 거래 연속 보니까 들어오더라고요. 코스피 안에서는 2천억 원 넘게 이 거래일 동안 담았고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저께 외국인들 수급 좋았어요. 근데 뭐 일단은 글로벌 시장이 좀 안정세를 띈 부분이 외국인 매수를 좀 유입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2주 전에 SVB 사태가 발생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진통을 보여주다가 월요일에 UBS가 CS를 인수를 하면서 거의 이제 그 이게 뭐 끝난 것인지 일시적인 좀 휴식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기 금융 경색이 좀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래서 각 국가가 현재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 새벽인 것이고. FOMC 금리 결정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FOMC 결과 때문이 아니라 옐런 장관의 그 전날과 수요일과 목요일에 그 발언이 완전 정반대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왔었는데 뭐 그런 것이 하고 싶은 얘기는 FOMC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았다. 그냥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정도 그리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금리 인상이 끝나갔다. 뭐 인하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 말씀드렸을 때 1,300원 이하냐, 1,300원 이상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기관 투자자들은 종합주가 지수가 2,450포인트 이상일 때는 좀 적극적인 매수세. 외국인은 1,300원 이하에서는 약간 매수세, 1,300원 이상에서는 조금은 관망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하루만 보시면 환율이 거의 뭐 30원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1,300원 하던 것이 1,276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저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계속 1,300원 초반에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가 좀 약세를 띄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은 조금은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올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1월 달 같은. 왜 그러냐면 수출입 동향을 본다면 여전히 그 3월 20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 폭이 계속 더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형주 관련해서 1월 실적은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한 2,5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때까지 2,300 중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한 2,500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는 정도의 매수세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3월 말 다음 주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수급보다는 약간 우호적인 수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 저는 일단은 코스피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보면은 약간 코스닥보다는 코스닥이 또 강하게 합니다만은 뭔가 코스닥은 약간 에너지가 부족해 가고 있는 모습들. 반면에 코스피는 조금씩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있어서 좀 대형주라든지 뭐 빅테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의 단기적인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살펴보면 어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가 포스코 케미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현대차 요 순이거든요. 뭐 삼성전자를 샀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시장을 대응하는 것, 그쵸. 그리고 반도체에 대응하는 것,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들이 좀 아까 코스피는 뭐 최근 며칠 정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사이 흐름을 보시면 좀 매수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15일을 기점으로 본다라면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면서 한때는 6만 원에 이탈을 하기로 했었죠. 5만 9천 원까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6만 2천 원대까지 상승을 좀 해주면서 한 저점 대비해서는 한 5% 가까운 5%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대형주 위주로 인덱스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뭐 시가총액이 큰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섹터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죠. 계속해서 1분기 실적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보니까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보다도 못 오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가 매수세를 좀 유입시키지 않았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쪽에 좀 매수가 집중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뭐 한국판 칩스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수익을 단기적으로 내려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이 종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은 반도체 소부장주 쪽에서의 힘을 좀 얼마나 내는지 제한되는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반도체 쪽을 보신다라면 최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 좀 강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아니면 칩셋 미디어 여전히 좀 좋은 흐름들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조금 소부장 쪽에서 보신다라면 HPSP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뭐 지난주 저점 15,000원대에서 25,000원대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패턴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크게 흔들림이 없고 좀 버텨준다라면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군들 보면 그러면 뭐 HPSP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지만 함부로 고점을 예단하기보다는 지지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한 저는 한 22,000원 정도를 좀 중요한 지지선을 보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HPSP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좀 추이를 살펴보고 대응하자라는 전략 듣고 왔고요. 또 최근에는 리오프닝 쪽이 다시 한번 살짝 주가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횡보흐름이 나타나고 네. 있고 사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들이 꽤 많이 나오고 네.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약간 가려지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뭐 아무래도 그 작년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먼저 오른 부분들이 좀 있죠.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뭐 한 50% 이상 오른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시장 대비해서 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 중국의 지지율 인하를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3월 27일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지율 인하를 하는 것은 양해가 끝나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지지율 인하 금융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경제 재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행이라든지 일부 소비재 쪽에 대해서의 어떤 개선은 보여주고 있는데 내구재 쪽,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조금 빠른 지지율 인하를 단행을 했고 그렇다라면 전 추가적인 계속 정책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번에 지지율 인하로 인해서 월화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짝 상승을 보여줬어요. 저는 뭐 여행주들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호텔시라든지 GK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엔터주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블랙핑크가 대만에서 공식적인 티켓 값은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표 시장에 나오면 1,5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K컬처, K한류의 파워를 확인시켜주는 것인데 중국이 한국 관련해서의 어떤 공연을 허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면 뭐 하이브, 뭐 SM, 뭐 여러 기업이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덜 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어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보면 약간 게임주들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 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특히 화, 수 정도에 많이 올라갔었던 것은 그 판호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반영을 한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의 또 일환인 것이죠. 근데 저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소형주보다는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넷마블, 뭐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 볼 필요가 있는데 연속성을 얼마나 뛸지는 좀 봐야 된다. 약간 기술적 반등 하고 나서 또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미용 의료기기 쪽인 것 같아요. 어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왔고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약간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세가 끝났다고 보고 있진 않지만 조금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좀 지지선이 좀 확인된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로봇주와 2차 전지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상승 탄력이 네.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떤 짤을 봤는데 그 네 명이서 그 운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AI, 로봇, 2차 전지.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소외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서는 그 운전하는 사람은 피곤하니까 표정이 안 좋고 나머지 친구들은 웃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좀 짤을 보긴 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빠질 때도 많이 하락을 하기도 하고 오를 때도 뭐 그 하락한 걸 다 이겨내면서 강세 흐름을 좀 뛰다 보니까 상당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솔직히 뭐 많이 올랐다. 뭐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과거에 이런 사례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뭐 그 여러 과거의 사례를 본다고 해도 영원히 오르는 주식이라는 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이 많이 반대급부라고 해서 한번 크게 오르면 또 크게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자의 가슴으로 관련된 기업을 매수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딱 지지선을 잡아놓고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접근해 보는 거 혹은 지금 딱히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전략들은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얘기를 네. 해주시거든요. 짧게 잡아라. 근데 짧게 잡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종목별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최소 그 뭐 에코프로로 설명해 드린다라면 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으로 설명을 한번 네, 들어볼까요? 에코프로 설명해 드린다라면 저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저께 지난 3월 21일 종가 정도로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 42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은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더라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그 탄력도가 좋죠. 탄력도가 좋아도 이미 이게 수렴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렴을 하고 나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만약에 나는 그래도 사고 싶다 그러면 어저께 시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저께 시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한 번 정도는 접근해 볼 수 있다. 근데 어저께 시가라고 해도 이미 어저께 10%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보합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0%를 버티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급등주들은 어찌 되었든 최근 하루나 이틀 정도 혹은 옆으로 행보를 줬다라면
그 마지막 상승 그 양봉이라든지 종가가 상 종가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가격대가 뭐 만 원에서 끝났다. 근데 뭐 1,500원, 1,300원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만 원에서 끝난 거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냥 뭐 오른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한 9,000원이나 9,5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은 더 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 그 기업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기업별 다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 최근 2~3일 정도의 평균 가격을 놓고 지지선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이평선으로 5일선 놓고 20일선 놓고의 지지선은 잡는 것은 아닌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조정을 본다면 일단 오늘은 아닌 거죠? 그렇죠. 뭐 다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시세가 붙게 되면 주봉의 기준을 봤을 때 또 주봉 월봉을 본다라면 지금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주봉 월봉까지 쭉 양봉을 내면서 시세를 마감하는 기업이 있고 오히려 주초에 많이 올라오고 주봉 월봉에서의 윗꼬리를 내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죠. 그러면 오늘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어저께 윗꼬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잘 올라왔다가 윗꼬리가 나왔다 나온 기업은 아무래도 오늘 주봉상 윗꼬리가 나오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좀 도찌가 나오거나 조금 제한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월화수까지 해가지고 좀 못 오르다가 목요일에 좀 시세가 나온 기업은 오히려 주봉 기준을 봤을 때는 양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시장이 좋다라면 조금 더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종가나 혹은 다음 주 초에 매도 타이밍을 잡거나 혹은 매수를 하시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까지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것이 또 월봉으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월봉상 뭐 이번 주까지 해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라면 좀 다음 주에 흐름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반대로 계속해서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다라면 다음 주 그러니까 월봉 마무리 때까지도 시세 흐름은 나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일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주봉 월봉을 보면서 한 주의 끝 혹은 한 달의 끝을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